레오탱이 애들 좀 봐라 좀. 응? 애들 정리들 좀 하고 어? 자습 시간에 떠든 애들 이름도 적어내고 그러란 말이지. 신났어요. 한돌이가 신났어. 알았어. 운동장으로. 운동장으로. 줄을 서시오. 줄을 서시오. 야, 오줌 싸기 있기 없기 잔디에. 아주 신났어요. 검돌이의 정동 상태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지금 기병도 거의 다 났어요. 사실은 안 돼. 거기에는 안 된다. 검돌 안 돼. 허다 마킹쟁이 검돌. 아, 귀가 거의 다 이제 염증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파스가 더 이상 안 나오고 있어요. 고름이요, 귀에서. 많이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개들은 회복력이 이렇게 빠릅니다. 좋은 음식과 적절한 치료 방법만 잘 선택하면은 항생제나 수염제 쓰지 않고 스스로 회복할 수 있어요. 사람보다 더 강합니다. 피부 재생력도 사람보다 강하고요. 기존 수의학에서는 인정을 안 하겠죠. 이런 임상이나 이런 것들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항생제 없는 임상, 소염진통제 없는 임상은 안 해봤죠. 대체의학적인 뭐 허브치료라든지 식이요법도 거의 발달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요. 공부도 안 가리키고 또 학교에서. 또 스스로 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수의사들이 그런 것들 공부하지도 않고 안타깝죠. 이렇게 아직 기능의학이나 홀리스틱 관점의 수의학은 모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요. 외국에서는 유명한 수의사들이 좀 있어요. 엘렌 슈어 박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기능의학 관점에서, 대체 수의학적 관점에서 동물들 치료하고 건강관리하고, 마틴 박사님이나 제가 소개시켜준 분들의 책들은 한국에 제가 소개해가지고 나와들 있어요. 근데 개론 수준으로만. 실제로 임상은 없죠. 임상 자료들은. 용순아, 똥은 좀 밖에서, 마당에서 똥 오줌은 해결하고 들어오지 않으련? 응? 몰라요. 전 여기가 좋아요. 잔디밭에서 할래요. 영순, 행복해? 행복해요. 즐거워요. 지오리도 정동 상태가 엄청 좋습니다. 원래 이렇게 뛰어다니는 애가 아닌데. 그치, 지오리였어. 명수, 잘 잤어? 곰돌이도 잘 잤고? 귀여운 녀석. 지오리가 엄청 좋아지는 것 같아요. 곰돌이도 많이 좋아졌고요. 귀만 좋아진 게 아니라 행동도 지금 많이 애들이랑 어울리기 시작하고 뛰어다니고.
애들이 행복해 보여서 저도 행복합니다. 왔어, 티얼. 어, 디오리가 이제 검돌이랑 같이 뛰어놉니다. 검돌이 개리둥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응?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검돌이? 띠어라, 기분 좋아요. 레오, 너 왜 이렇게 젖어가지고 왔냐? 잔디 위에서 또 뒹굴었지. 응, 머리 산발하고. 에휴, 대장으로서 채통 좀 지켜라. 응? 무리의 리더 역할을 해야지. 좋아. 혀 빠졌어, 블리. 콰이리도 혀 빠지고. 밖으로, 예, 나갑시다. 예, 우두두두두, 우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우두두두두두, 나갑시다. 가자, 나가자. 검돌, 검돌 나와. 안경 썼냐, 또? 뿅. 영순, 영순 나와. 어디 썼어, 영순? 안경 썼냐, 또? 단풍 안경. 레오, 레오. 오해. 너희는 또 들어가겠다고 문 앞에서 농성 중이냐? 물. 시원하게 물 한 사발씩 드시고 들어가세요. 아유, 용순이 다시 철물점 사업 시작하신 거예요? 아유, 여기서 철물점 사업했어. 걔는 저밖에 없죠. 아, 저기 재고 목록 좀 정리해 볼게요. 재고 확인 중입니다. 저는 지금 재고 확인 중. 행복해? 지금 행복해요. 오, 좋아요. 대장. 지우리도 혀 빠진 거 간만이네요.